보마. 자, 99 가보자님. 가입시 고지사항 어떤 게 있나요? 일반 치아보 고지사항 같나요? 예, 일반 우리 표준형 3개월 이내에 실리한 적 있냐?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뭐 보조이나 보조치료 받은 적 있냐? 세 번째는 잇몸병이나 풍치료 인한 발치 아니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한 적이 있냐?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? 요런 부분만 아니면 굳이 패스입니다. 자, 김리김리님. 보호망님 안녕하세요. 나라에서 지원해 준 거 몰랐네요. 65세 이상이신 분들은요, 일단은 보철 치료죠. 임플란트는 70%까지 두 번 보장을 해줍니다. 자, EMH님, 실버 치아 보험을 몇 살부터 가입이 되나요? 61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. 감액기 없는 거 좋네요. 감액기 없기 때문에 첫 번째, 두 번째 30만원,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씩 보장이 되겠네요. 다니아님, 기존에 발치가 되어 있는 거 임플란트 하면 보상이 안 됩니다. 발치가 빠진 건 안 되고요. 가입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빼고 박아야 보상이 돼요. 발치 전과 발치 후에 파노라마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보험 청구 시에 발치 전과 후에 엑스레이 사진이 없으면 보험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발치가 안 되어 있어야 됩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